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제자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예수님 49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위한 근원적인 부르심과 이제는 우리가 무리가 아닌 제자 신앙을 갖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게 사명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회사를 보더라도 회사가 보유한 인재의 가치가 곧 회사의 가치를 나타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회사나 학교에서는 아무나 뽑지 않죠. 일정한 자격을 갖춘 그 학교에 맞는 그 회사에 맞는 인재를 뽑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실 때는 사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 원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불러놓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본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절대 무리가 알수 없는 비밀이죠. 이것은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야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자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제자도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 삶의 자세 또 삶의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 인사말 기억하십니까? 직분은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 마태복음 1 6장1육절의 신앙 고백 이후에 우리가 함께 했던 어, 또 함께 중요한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의 인사말을 이렇게 기다렸다가 적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는 그주 한주 강단에 있어서 한줄 요약과 같은 메시지기 이 때문에 사실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가 강단의 중요한 흐름을 어,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직분이 축복의 통로라는 이유는 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근거로 쓰겠습니까? 직분을 플랫폼 삼아서 이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 나감으로 이걸 통할 때 영적인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고 영적인 영향력을 입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직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있거든요. 왜이 직분을 주셨는지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어,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언약적인 도전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도 잘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이죠. 꼭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지상대 명령, 선교대 위임 위임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포함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달이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누가복음 24장 48절에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4장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등전 2장 8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당부도 바로 땅끝 모든 족속 만민에게 가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부르심을 딱 받는 순간 그냥 구원 하나 받고 가기면 사실 러분 죽기 전에 요양원에서 그냥 영접하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사명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도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번 주 강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리 신앙이 아닌 제자 신앙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사명, 완수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가서 제자 삼는 제자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권세가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참 하나님이신 신성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완전한 인간인 인성 바로 신성과 인성이라는 양성을 갖고 계시거든요. 하늘과 통하고 땅과 통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바로 이 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 이름에 복종하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이 마가복음 평행 구절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거기에 보면 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표적과 능력은 차원이 다른 거죠. 인간도 능력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배우고, 습득하고, 연습하고 또 타고 나면 할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데 표적은 인간이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특별한 경우에 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특별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표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똑같이 눈높이를 맞추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원수를 이기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 66권의 최고의 언약의 성취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고 가장 큰 표적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 바로 이 성육신 사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 사건이야말로 가장 큰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 예원교회가 존재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가라는 겁니다. 제자도에 있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메시지도 가라는 거거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 믿음의 시작은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죄로부터 옛 사람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서 이제는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으로 지시한 곳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의 빛이 돼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거든요. 이방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방 사상을 그들은 민족주의로 그냥 선민 사상으로 열방 사상 다 놓쳐버렸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배타성이 있었습니다. 시온이즘 선민 사상 이 있었거든요. 나유의이 진화론을 보더라도요. 진화론 자체가 보면은 뭐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 그는 결국요 우리만 우리만 하나님 민족이라는 거죠. 우리만 선민이다. 너희들은 다 짐승이고 너희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령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 진화론의 배경에는요, 단순히 뭐 진화론이다 창조론을 떠나서. 자기들의 선민 의식이 무섭게 깔려 있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제자 삼는 사역인 것입니다. 제자 삼는 대상은요. 내 나라 내 민족의 배타성이 아닙니다. 그냥 민족주의 가치였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그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뭐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거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 예원의 성도 여러분들은 내 가정, 내 후대, 내 경제만 메여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은 월드 크리스찬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성교 원년의 시간표를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을 2, 3, 7나라 또 5천 미종족을 향해서 갈수 있도록 정말 이 교회를 발판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너무 좋은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사보음서를 보더라도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예수님이 심혈을 기울인 것 가장 관심 갖고 가장 초점을 맞췄던 사역은 역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민과 땅끝과 모든 족속에게 가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 제자삼으라는 거거든요. 너희가 이제 제자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제자를 낳아야 되는 이런 재생산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번식력입니다. 교인과 제자 분명히 다르죠. 우리 예원교회의 특징은 여러분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냥 단순히 무리를 만들고 교인을 생산하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또 1세기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딱히 교회나 교인이나 제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제자였거든요. 예수 믿는 순간 이미 내 목숨 내놓고 예수 믿어 했기 때문에 딱히 구분할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 조선 땅 사실 초창기에 보더라도요 소수였죠 유교 불교 문화 속에 여러분 서양 교신 성기인 거거든요 서양 신성기 소수였지만 기독교 이 초창기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타깝게도 제자보다는 교인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교인들을 불러 모은 데는 성공했지만 실질적으로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제자입니까? 라는 이 오리티즈 목사가 쓴책에 보면 교회 안에 젖병을 빨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린 신자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도 없고 나간들 전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참된 제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간들 여러분 내가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내가 제자가 아닌데 내가 나 하나 내 인생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영혼들이 내 가슴에 품어질 수 있겠습니까? 순종 없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와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2 0 0 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정말 순종의 아이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의 순교의 피로 인하여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복음이 열방까지 퍼져 나갔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땅덩어리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기, 그랬던 부분이 내가 대지 이 굳이 제자가 되지 않고도 신자가 될수 있어. 이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순종, 순종을 뭔가 면제받은 것처럼 산다는 거죠. 너무 뻔뻔해진 겁니다. 제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어떤 책을 보면서 이게 그 카일 아이들머리 쓴 책인데요. 스포츠 스타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 많은 팬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아주 극성스럽게 따라다닙니다. 그 선수에 대해서 그 연예인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선수로 지면은 최근 기록까지 줄줄이 다 깨고 있지만 정작 경기장에 뛰어 들어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경기를 뛰지는 않습니다. 공 차지 않거든요. 함성도 지를 수 있어요. 응원도 할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경기장에 투입돼서 희생할 이유 전혀 없는 겁니다. 응원하는 팀이 패하면은 어느 순간 점점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적어져요. 좋아하던 마음도 식어져요.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게 팬입니다. 팬.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저는 이 책의 문구를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알고 그리스도고 막뭐 언양 말씀 다 깨고 줄줄줄줄 깨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과 함께 나는 동행하고 있냐? 예수님 원하시는 그 현장 속에 그 가슴을 갖고 그 눈물을 갖고 우리는 현장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절대 제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옛 과거에서 이제 떠나야죠. 갈때 우리를 떠나서 이제 뭐 합니까? 가야죠. 사도행전 1장 138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원하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와 양육의 제자도입니다. 오늘 본문 1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세례를 준다는 거 구원의 창시자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을 쳐버리는 겁니다 이제 너는 내 거야라고 하나님이 찜을 하시는 거거든요 참된 회개와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중 앞에 또 교회 그 앞에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따라가 따라서 어떤 구원 받았냐 안받았냐의척도는 아니지만 이제 구원 받은 자로서 내가 그 표정을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준다 내 힘이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 받아서 절대 제자로 현장에 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이세리스는 저 역시 또 강단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역시 늘저그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도구 삼아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 저는 복음의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당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나를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로마서 6장 3, 사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영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이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제 생산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면 생산은 하지 않고 이제 소비만 되는 거거든요. 소비주의적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두는 여러분이 너무도 잘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교회로만 데리고 오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교회에 와서 잠깐 복음을 듣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끌어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실컷 봉사하고 헌금하고 결국은 이복음한번 듣지도 못하는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신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여러분 불신자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전도대상자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가장 안타깝고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죠. 교회 문턱을 들어오고도. 특별히 이 정확한 복음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이 예원교회에 와서도 내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서론전거에 넘어져서 떠난다.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 일조 스타트만 운동을 오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배화 되어지고 교회화 되어질 수 있도록 섬기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 3일에도 다리목사님 모시고 세가족분들이뭐 출석체크로는 한 200여 명이 왔지만 사실은 딱 봤을 때는 한 300여 명이 오신 것 같아요. 사실 인도자는 못 오게 되어 있거든요. 인도자분까지는 다그 공간, 원리소울이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정말 인도자 없어지는 저는 혼자 못 와요 하시는 분들만 정말 한열몇명 빼고는 다 인도자는 못 오게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출석체크와 상관없이 명단에 없이 초청된 대상과 상관없이 세가족분들이 막 끝나고도 오시고 그냥 막 아마 대상자는 아닌데 막더 들어오신 것 같아요. 어쨌건 아, 원소리 이렇게 이렇게 좁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뒤에 테이블을 계속 피어요 22개 테이블을 깔고도 계속 보조 테이블을 뒤에 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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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내빈분들은 메인 뒤 테이블에다 그냥 앉혀야 할 정도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세례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세례, 세례식을 보면서도 아, 저분들이 정말 교회 안에 저렇게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나게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이 절에도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 증거들을 누리시. 줄 믿습니다. 오늘 부문 이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를 넘어 우리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고 제자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복음 전파하시는 거, 치유 사역 하시는 거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주사역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해라 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은 양육을 의미하죠. 세상 것, 땅의 것, 썩어질 것, 유기 것을 그런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넓이와 높이, 길이, 깊이를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일어나된 것을 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삶의 영적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는 제자도의 길을 갈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믿는 것 믿는 것 하나만 있으면요, 여러분 아는 건 없는데 믿기만 하면요. 불거전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근데 내가 믿는 것은 없는데 또 아는 것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론 신앙으로 빠지겠죠. 윤리 신앙, 율법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영적인 밸런스가 맞아야지 영적인 기초 위에 정확한 복음 위에 이 훈련이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훈련 차이가 어떻게 되죠? 교육은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훈련은요, 가르치는 것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결국은 삶 속에 적용하도록 돕고 현장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입혀 나갈 수 있도록 섬기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적용할 때 이런 말씀 성취의 응답을 여러분도 누리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 재생산되는 우리 귀한 영혼들도 이 동일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역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도 먼저 가야 합니다. 모든 만민에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천국 교인으로 등록시키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통해 인쳐서 하나님의 소유로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에 이르도록 양육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제자도의 네 가지 길을 걸음으로 마지막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최고의 상급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세계기업 인재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빌게이츠 회장이 이끄는 마이크로소프트사 뭐 명시공이 세계 초인류 어, 기업입니다. 이 회사에는 1년에 자그마치 20만 통이 되는 인재들의 이력서가 쏟아져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20만 통. 그런데 이력서를 보고 뽑는 채용인원은 전체 채용인원의 2, 30... 프로밖에 안 되고요. 그럼 나머지 7, 80%는 어디서 뽑냐? 한 300명으로 구성된 인재 발굴 팀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실제로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발로 뛰면서 진짜 인재들을 찾는 겁니다. A라는 인재를 딱 찾아냈는데 이 인재가 뭐 굳이 마이크로소프트사로 올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 회사는 너무 필요한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줄 아세요? 만약 꼭 필요한 존재라면 다른 이유로 이곳으로 이직을 꺼려한다면 그가 속한 회사를 사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그 회사를 아예 사버린대요. 그 정도로 그 인재가 꼭 써야 될 사람이라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와, 제가 이거를 딱 읽는 순간, 우리가 받은 이 제자도의 축복,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그냥 우리 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불신자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인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죄를 덜 지어서도 아닌데, 그 조건은 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내 인생을 그냥 다사 버리셨어요. 우리가 뭐라고.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세이지맨으로 우리를 채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림돌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아무쪼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많이 비어도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감사, 선택받은 이 감격 속에 제자도의 길을 간신히 간신히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으로 넉넉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237 치유의 서미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